오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은 우리는 듣도 보도 생각도 못한 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듣도 보도 생각지도 못한 복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사정도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다 아듯이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 영밖에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왜 우리에게 왔느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셔가지고 축복받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주신 축복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했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뭐가 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어떤 권능이냐 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복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 하이웨이 그뿐 아니라 요새는 백길뿐 아니라 하늘길도 있다고요. 요새는 하늘길도 있어가지고 비행기들이 수를 안 받쳐요. 그건 우리는 잘 몰라. 그 하늘길 아는 사람만 하늘 다니기 때문에 안 받치는 거지. 우리가 비행기 몰면 노상 받치다 볼다 볼 거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뭐 충돌했다는 소리 거의 못 듣잖아요. 하늘이 넓어가지고 충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길을 알기 때문에 충돌 안 하는 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고자 해서 얼마나 많은 길이 있는가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 앞에
하나 이상의 하나님이 있대요. 그래 평균을 따지면은 없는 사람까지 따져가 한 사람당 1.5개의 신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있대요. 그래 일본 사람이 그 1억 한 3천만 가까이 되지 싶은데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1.5개의 신이 있으면은 벌써 1억 5천만 하나님이 있는 거죠. 일본에는. 그러니까 세상의 길보다 우리의 영적 길이 더 많습니다. 따지보면은. 그냥 뭐 신을 뭐 보통 사람들 종교를 따지면 뭐 불교, 유교, 뭐 도교, 마음의 교 뭐 이래 해가지고 뭐 얼마 안 되는 것지만은 따지보면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는 데마다 생각하는 데마다 다 신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수억의 신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택했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증거해야 되는 증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했습니다. 나는 예수도 몰랐고 하나님 몰랐다 이렇게 아무리 핑계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든 식물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참 신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부다비에 있을 때 그때 꽃 피는 거 아 지금 벌써 꽃이 나올 때 됐구나 꽃이 피구나 하면 여기 와보면 꽃이 피고 있어. 꼭 그 같은 꽃은 이상하게 같은 그때 내가 피더라고. 다른 꽃은 안 피고 똑같은 꽃은 저길이 뭐든 뭐 텔레파시가 연결됐는지 딱 아주 꽃이 피고 있어. 왜 다른 꽃은 막 그때 안 피어 이상하게 뭐 이런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잘 만들어놨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참 모든 강물 엄청난 비가 오고 홍수 가지고 이래도 바닷물이 꽉 차지 못하죠. 바닷물 넘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많다 싶으면 정발시켜가지고 딴 데 갖다 부어보고 참 산천초목에 산꼭대기에 그 물이 나오는 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상호대의 식물들 지금 뭐 먹고 사노 싶은데 그것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빈틈없고 확실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외로 많습니다. 또한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또 선행하고 얼마나 고통 중에 사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 극의 극과 극의 이 상태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거기는 아브라함을 시켜서 이 부자가 손끝에 물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너가 해둘라 하니까 거기에는 건너갈 수 없는 계곡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주님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뜨거워 사람이 콩뽁듯 하는데도 지렁이도 구데기도 죽지 않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뜨거워 고통스러운데도 구데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고 지옥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에는 사람의 보기에 사람이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 볼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거울이라고 하고 내 마음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정말로 거리낌 없이 정직한 삶을 살았는가 말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왜 눈물이 나고 왜 자기 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읽는 사람은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더러운 것이 드러난 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2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직구하리라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속여가지고 뜨뜻하고 정말로 점잖고 남이 볼 때 참 착하고 참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여기게 할 수 있어요. 위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신의 한 일을 짓고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면대를 놨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입으로 말하도록 하나님이 그래 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고치지 못한 이상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일을 다 이야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앞에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앞에 우리는 뜨뜻합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대로 지나간 일 없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보고 못 본 채 한 일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따지보면은 우리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왜 못 믿느냐. 자기 영광만 찾았고 세상 영광만 찾았고 세상 일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 믿대로 그대로 믿고 하면은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 듣고 기암하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도 근심함에 물러갔다 했어요. 세상 욕심, 세상 영광만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믿으면 손해보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이 없었습니까? 내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주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며 우리가 섰습니까? 세상 영광을 위해서는 투기를 하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도 그런 일 있다 이래 생각하지만은 주를 위해서 좀 봉사 충성한 거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지명에 못 살지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면서 정말로 얼마나 낙담하고 조금만 병들면은 아이고 내가 너무 열심히 있어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세상 일은 그렇게 죽을 통 살 통 모르고 일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살라고 일하는지 죽으려고 일하는지 그래 뭐 때문에 일합니까? 살라고 하랍니다. 그런 내보기는 당신 죽으려고 일하는 것 같아요. 곧 쓰러져가 죽을 때 됐는데도 그렇게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저 한 15년쯤 됐는데 그러니까네 프리마켓 누구 한다고 따라다니는데 아이 그때 정말로 죽을 뻔했어요. 가는데 2시간 그리고 전방 차리는데 2시간 그리고 뭐 팔다가 보면 또 벌써 마지막 때 거두는데 1시간 집에 오는데 2시간
잠잘 시간이 없어. 뭐 그동안에 또 시간 만나면 그 프리마켓에서 파는 거 중에 산 거 있으면 사가지고 그 다음날 팔았다. 프리마켓 장사 참 재밌어요. 보면 그쪽에 파는 거 중에 산 거 있으면 사가지고 그 다음날 더 비싼 값에 파는 거요. 안 그러면 뉴욕까지 가 물건 띠러 가야 돼. 그럼 하루 또 놀아야 돼. 그때 내가 야 내가 이카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한 것을 그는 한 달을 갔다가 내가 아, 나 일하다가 어는데 죽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러지 말고 세탁소 딜리버리 하라 하는. 그래가 아무도 안 한대. 너무 많아가지고 몇 집인데 하이 16집인데 하루 두 분씩 배달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아 거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 해보니까 아이고 프리마켓보다 아마 그저 묶이더라고. 딴 사람은 힘이 들어 못한다는데 나는 아침 저녁 그러니까 두 분 그 배달하고 그다하고 그다 갖다 주고 하는데 그 뭐 힘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프리마켓 할 때는 그냥 말로 죽을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더라고. 세상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죽을 줄 모르고 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 한 1년 좀 됐나 그동안에 박삭 늙어버렸어요. 그때 완전히 한 60, 한 8쯤 됐을 건데 근데 1년 동안에 막 90 노인이 돼가지고 막 허리도 꼬부러지고 막 얼굴은 새까맣게 탔는데다가 막 뼈가 빽빽이 없어. 살이 하나도 없어. 새까맣게 해가지고 참 사람 순식간에 늙어보더라고. 1년 갈 거 없어요. 한 달만 고생해보면 막 사람 완전히 노인 돼버립니다. 알만 젊은이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살다가는 이와 같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참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아무 유익 없는데 짜잔한 것 그것 때문에 수입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고 테러 당해가지고 아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 항상 두드리 맞을 때 생각이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죽음 직전까지 가보니까 뭐 아무 생각도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한 거 뭐 그런 거 아무 생각도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생각도 안 나더라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가진 거 뭐 네 생각 하나도 안 나. 그냥 이러다 죽는다 이 생각밖에는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 가진 거 그걸 갖다가 자랑하고 그걸 갖다가 품을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 편안할 때 그런 생각이지 그야말로 급하니까 그런 생각 안 납니다.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 내 목숨을 무엇하고 바꾸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유익한지 세상 일이 유익한지 우리는 어느 때 되면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더군다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건 무슨 우리하고 무슨 해당이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 가난해 보이 지금 무슨 덕이 있다고 천국 저의 것이다. 뭐 천국 저의 것이면 저의 것이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하고는 관계 없는 말씀으로 그냥 세상에 것만 찾으면 유익한 줄 생각하고
세상의 것만 유익한 거요. 하나님 나라의 것은 나중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와 같이 무관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내가 바로 살고자 마음을 먹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것이 어떤 뜻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 32절에 분명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같이 죄인인데 내가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느냐, 저 사람이 듣겠느냐 이럴 생각을 할 때가 혹시 있을 겁니다. 나도 어떤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니나 믿으라. 내 나쁜 성질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 야, 니나 잘 믿으라. 아, 그러겠다 싶은 생각이 탁 든다고.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했다가, 아이고, 걔, 니나 잘 믿으라. 아, 이놈아, 니나 잘 믿으라. 이 소리 들을까봐 입이 안 떨어질 때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왜 말해야 될지 참 연구 많이 해본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선해가지고 내가 착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악하고 보잘 것 없더라도 하나님이 전하라 했으니까 그래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마시면 전하게 된다 했으니까 나도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계산 다 해보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셨구나. 그래 나도 모르게 전해야지. 내가 생각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너나 나나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는 예수 믿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끄러워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니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내 입을 통하여 말씀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는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 곧 성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그만큼 바울 사도는 강력히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는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했어요.
성도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다. 좀 더 기다려도 될 것 같다. 뭐 아직까지는 뭐 팔팔하네. 좀 이따가 하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일이 내게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증거할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우리 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경책하고 꾸지름도 하고 또한 경계도 하고, 혹시나 잘못 알아들을까 우리가 경계를 하고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복음 전하는데 힘쓰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심중을 알고 계십니다. 포도원에서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같은 품삯을 받았다고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알기 때문에 한 시간 일해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같은 보수를 준다 말입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라도 한때라도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 전파하는 데 순종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